베테랑 교수님. 100명 넘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융합교육원의 최재형 원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100명 넘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늘 디지털 융합교육원의 윤성임 부원장님께서 리튼의 모든 세계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릴 겁니다. 네. 김성식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현구 교수님 어서 오시고 네. 그래서 8시 5분 되면 저는 문을 잠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5분 넘게 와가지고 막 마이크 키고 뭐하고 그러면 잘안 됩니다. 네, 그래서 8시 5분 되면 문을 잠글 거고요. 오늘 윤서인 교수님이 저 전라도 장흥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퍼주는 걸 좋아해요. 엄청 퍼주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무료 특강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엄청 퍼줄 겁니다. 네, 우리 윤성임 교수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박수 화면거부터 하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제 화면 보이시죠? 네, 보이시면 일자를 말안 해도 뭐 대조하면 일자 눌러주세요. 안 되면 영자 이렇게. 네, 오늘 이제 정말 오늘 제가 그 설문조사 신청서 거기에 130여 분이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등록 안 하신 분들도 또 오시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한국형 챗GPT 지금 우리가 올해 2023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다 중심이 챗GPT였어요. 챗GPT. 그리고 그나마 이제 간단하게 그 카카오톡 채널에서 리튼이 그나마 또 4월경에 생겨서 그걸 살짝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아수겁보다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리튼을 더또안 사용해 보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도 처음으로 리튼만 전적으로 2시간 강의를 한건 처음이에요. 이거 혹시나 제가 스토리상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소셜 앤 비즈 대표이고 지금 우리 원장님과 함께 디지털 융합교육원에서 이런 생성형 AI 플랫폼의 다양한 이런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컨텐츠 강사 과정을 2월달부터 지금 매월 한 기수마다 해서 지금 5기째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국 AI 예술 협회 또 그다음에 또 프롬프트 전문가 과정 뭐 여러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컨설턴트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또 대상으로 약간 AI 융합비즈 포럼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오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 이제 KT에서 16년 동안 시스템 개발하던 업무 조금하고 나중에는 프로젝트 관리하는 업무를 이제 중심으로 거의 오랫동안 했는데 이제 16년 동안 직장생활 KT IT 본부에서 하고 이제 나와서 우리 지금 최재 원장님을 만나서 지금 SNS부터 메타버스 NFT 또 이렇게 챗GPT까지 디지털에 대한 부분은 최재 원장님의 빠른 또 순발력과 정보력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빨리 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3월달에 이미 우리나라에요 라이팅 젤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리튼 같은 그런 플랫폼이 생겨 있었어요. 라이팅 젤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일자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그때 라이팅 젤은 지금 리튼의 툴 같은 블로그 쓰기, 책 쓰기, 시 쓰기. 그래서 그때 시 쓰기 프로젝트 있어서 제가 작년 3월달에 40편의 시를 그 라이팅 젤과 함께 써서 시집을 작년 4월에 냈던 경험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디지털 융합교육원에서 여러 이제 교육과 함께 이제 수료한 교수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도 챗GPT 해볼까? AI 컨텐츠 제대로 돈 벌어 볼까? 이런 책을 이제 공동 저자로 출판해서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9년차 제가 SNS 최재원 원장 만나서 이제 최재원 원장님이라고 했죠. 혹시나 원장이라고 했나요? 원장님을 만나서 9년차 SNS에 관련된 책들 이렇게 거의 20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강의로 들어가 보면 이제 챗GPT 혁명이라고 하죠. 챗GPT 혁명. 그래서 우리가 30년 전에 제가 KT에서 입사해가지고 바로 그때 인터넷 혁명, 인터넷이 깔리고 사용되고 그다음에 PC가 보급될 때예요. 그리고 또 제가 최재원 원장님 만나는 조금 직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아이폰이 생겨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SNS가 우리 일상과 비즈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실 것이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2023년 올해 챗GPT 혁명이 와서 우리는 그것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성 AI 챗GPT가 촉발해서 이런 여러 생성형 AI가 생겼는데 이 생성형 AI를 뭐라고 하냐면 사용자 입력 한마디로 우리가 대화하듯이 자연어라고 해요. 그것을 자연어로 뭔가를 만들어줘, 글씨를 써줘, 요약해줘, 그림을 그려줘, 영상을 만들어줘 하면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이 생성형 AI는 지금 교육 분야부터 시작해서 뭐 금융, ICT 이렇게 대화하는 거, 챗봇, 다른 업무들 모든 산업 분야에 이제 기폭제, 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가장 최근에 보면 시사기획 창에서요, 챗GPT가 만든 최초의 다큐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해서 AI 혁명, 챗GPT 묻다, AI를 묻다 해가지고 한달 전인가 한 달이 아직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또 이게 AI 뮤직, AI 아트, AI 작가 이런 거에 대한 또 직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비중 있게 다뤘더라고 해서 혹시나 이런 영상 최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겠다 그러면 이걸 꼭 유튜브 찾아서 한 시간 정도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해외 이제 소식을 전해보면 이제 자세한 거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다 그러면 대표적인 회사가 오픈 AI의 챗GPT, MS 빙, MS 빙, 그다음에 구글 바드, 그다음에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 라마,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지금 퍼퓨전이라고 해서 생성형 AI를 오픈했어요. 자, 이 정도 회사다.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국내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상반기 때는 해외 글로벌한 이제 기업들이 워낙 큰 이슈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큰 이슈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가 네이버잖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클로버 X가 지금 8월 말에 나올 거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네이버 클로버 X를 반영한 네이버 검색 서비스가 9월 말에 나올 거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퍼 클로버 X는 챗GPT 대비해서 6,500배 더 많이 한국어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언어, 문화, 정서 여기에 더 최적화돼서 지금 탐색, 구매, 검색 이런 모든 것이 아우를 것이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자체 모델인 코어 GPT 이게 연말쯤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칼로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미지 생성 플랫폼은 대부분 초기에 조금 무료로 쓰다가 유료로 되기 때문에 조금 퀄리티 좋은 것들은 무료로 쓰기 어렵거든요. 유료로 바뀌어버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칼로가 이제 거의 무료로 쓸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요. 카카오 코어 GPT를 지금 보면 카톡 연기하겠다고 10월에. 그러니까 그때 카톡에 이제 우리가 서로 메시지 주고받을 때도 몇 마디 키워드만 하면 알아서 답장이 써준다거나 메시지가 써진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외 국내 업체 중에 리튼 것을 볼 거예요. 그래서 리튼을 보시면 리튼이 2020년도 10월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런 이제 화면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50여 종의 SNS 광고 문구라든가 세일즈라 이메일 작성이라든가 블로그 작성이라든가 이런 50개 이상의 툴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툴로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리튼 엔지니어링 이런 직업 때문에 이제 이걸 제가 써놨고요. 그다음에 리튼 에디터 글 써준 에디터,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써주는 리튼 다큐멘트. 지금은 안 해요. 사업계획서 쓸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내년에 1, 2월달 사업계획서 쓸 시즌에는 또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챗GPT와 같은 게 이제
채팅인데 지금은 채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 만들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디터는 지금 8월 말에 이제 안 쓰나 봐요. 그래서 8월 말에 종료할 거라고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다큐멘트라든가 이건 과거 데이터인데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역사를 좀 알아고 제가 그냥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원래 챗 리튼이 작년에 그 베타 버전을 오픈했을 때요 무료와 유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무료로 살짝 써보고 바로 유료로 며칠 후에 전환돼 버리기 때문에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저희가 챗GPT 강사 과정 하면서 이제 리튼도 막 이제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이게 무료 유료니까 그때는 교육을 못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하는 당일날 뉴스에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무제한으로 무료로 전환도 요 2월 18일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 3시에 제가 뉴스를 접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챗GPT 4가 챗GPT에서는 유료예요. 매월 2만 원씩. 근데 리튼에서는 지금 무료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냥 한 말이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바로 실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튼 최근 2, 3개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업데이트 소식을 정리해 볼게요. 보면 실시간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챗GPT는 실시간 검색을 하려면 플러그인을 쓰거나 확장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아마도 챗GPT는 2021년도 9월 말 데이터까지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를 쓰려면 챗GPT는 확장 프로그램이나 플러그인을 써야 되는데 리튼에서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미 생성도 그냥 되고 그다음에 PDF 문서를 업로드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걸 요약해줘 또 영어다 그러면 번역해줘 거기에 있는 질문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챗GPT는 플러그인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근데 현재는 웹에서만 가능하다. 일단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GPT 같은 이런 거쓸때 거기다 이제 질문을 잘 좋은 질문을 던지는 방법, 좋은 답을 얻기 위한 좋은 프롬프트 작성하는 방법 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알려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내 개인 정보라든가 회사 정보가 가게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정보 노출이라든가 이런 보안 때문에 챗GPT를 못 쓰게. 기업 같은 데는 막는데 지금 리튼에서는 오픈 AI AP를 그대로 쓰지 않고 알아서 튜닝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 강화했고 속도도 업했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튼은 다른 생성 AI 플랫폼에 비해서 지금 데스크탑 한마디로 PC에다가 설치해서 쓰는 기능도 있고요. 당연히 웹에서 쓰는 건 있죠. 그래서 PC에서 설치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준비물로 스마트폰에 앱으로 설치하라고 했죠. 앱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톡의 채널에도 있고, 그러니까 네 군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수익화란 용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 리튼 스토어라고 있어. 리튼 스토어.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리튼에서 제공하는 툴, 챗봇을 누구나 만들어서 공유해서 누구나 쓸수 있도록 공개를 할 수도 있고, 그 유료로 판매도 할수 있는 시장을 한마디로 리튼 스토어라고 만들어 놨어요. 아직 유료로 판매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이제 마켓 플레이스를 형성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익화란 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그 리튼에서는 이제 글만 써주는데 내가 어떤 것 추가적으로 어떤 호텔을 예약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가서 쇼핑을 한다거나 하면 그쪽 서비스랑 제휴해가지고 연동시켜서 그 서비스를 리튼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나의 서비스 중에 이렇게 리튼과 제휴할 수 있는 플러그인 개발에 대한 이제 이렇게 기능이 프로세스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은 이제 기획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스토리를 보면 이제 이런 리튼에 이런 게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서부터는 실습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혹시나 실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크롬에서 자, 크롬을 여시고 실습을 하실 분들은 크롬에서 리튼을 이렇게 검색하세요. 크롬은 자동으로 구글이 검색 사이트로 열려요. 홈에 여기다 리튼 하시고 리튼 번역기 혹시 용량 제한 있나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번역기 용량이라기보다는요, 글로 보내면 용량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는 토큰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 PDF 파일도 웬만한 거, 그건 전체가 번역되지는 않아요. PDF 같은 경우는. 네. 자, 일단, 네. 이제 일단은 혹시나 제가 할수 있는 건 바로 할수 있는 건 답변하고 안 그러면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질문 받을게요. 자, 리튼 들어가시면 구글로 로그인 했다 그러면 일단 저제거 그냥 볼게요. 자, 보면 제가 처음 여기 지금 바로 오늘 제가 혹시나 보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생성형 AI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특히 글 쓰는 거. 아마도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챗GPT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리튼 있죠? 그 다음에 아수겁 있죠? 빙체도 있죠? 뭐 구글바도 있죠? 근데 그 시스템마다 다 약간의 그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스타일들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조금씩은 질문을 잘 던지는 방법, 얘랑 소통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얘한테 질문하는 게 좋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조금은 이론적인 거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학습하는 게 있긴 있지만 그냥 제일 내가 초보자로 얘랑 지금 얘를 활용할 때 얘한테 그냥 단순한 정말 친구한테 너뭘 잘해? 넌 누구야? 너의 능력이 얼마만큼 돼? 신입사원 왔을 때 이렇게 물어보듯이 해서 아까 이것은 제가 장난으로 해봤어요. 여러분도 지금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안녕, 너를 소개해줘. 했더니 재밌는 말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채팅창에 보내볼게요. 그래서 이건 조금 장난으로 제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하는 뜻으로 했고요. 하나라도 던져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아도, 이런 교육을 안 받아도 내가 얘를 활용할 때 먼저 얘를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너는 누구냐?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아니면 또 기계란 게 의식이 되면 어쨌든 물어볼 것만. 그럴 때 물어볼 때 이제 그때부터 기능 설명할게요. 여기 밑에 보세요. 일단 새로운 채팅을 할 때는 요 플러스를 눌러요. 플러스. 새로운 채팅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예시를 들어줘요.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그대로 이게 실행이 되고요. 안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문장을 써야 되죠. 근데 리튼은 여기 보세요. 또 메뉴 여기 UI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 이거 보시면 3.5 4 3.5 16K 해서 이렇게 모델이 4개예요. 기본적으로 니트는 네이버 클로버 X는 탑재되어 있어요. 안에. 그리고 나머지 이것들은 이제 선택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챗GPT 4. 4는 원래 챗GPT에서는 유료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무료. 그랬고 3.5보다는 4가 훨씬 글은 매끄럽게, 고급스럽게 써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걸 내가 좀 속도가 늦더라도 이렇게 글에 대한 성능이 좋은 걸 원한다 그러면 이 GPT-4를 먼저 선택하고 여기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질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사람한테 하듯이 해요. 안녕? 나는 누구야? 뭐, 나도 알려주면 돼요. 나는 마케터야. 뭐 이렇게 알려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마케터야. 나는 너를 AI 비서로 잘 보면 너를 AI 비서로 기초를 조금 할 거예요. 비서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 이런 거 질문 저는 처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 싶어. 자, 이렇게 해서 질문 잘하는 법을 하는 방법을 어이구 이거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뭐 조금 속도가 이상하죠. 그렇다니까. 질문 잘하는 방법을 알려줘. 이렇게 할게요. 지금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엔터 치면 되고 영어 누르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름이 안돼 있고 리트만 표시될 건데, 저는 유나라고 해놨죠. 한마디 지금 이건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기능이던데, 리튼을 이렇게 내 친구 이름을 유나야 이렇게 설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일단 스마트폰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꼭 나와요. 이제 강의 안에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딱 정리된 것들을 이제 챗GPT 질문 잘하는 법을 해놨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성형 AI 플랫폼을 사용하니까 그때마다 한 번쯤은 물어보라, 이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제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면, 이제 맥락을 이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은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공유하기. 요즘에는 내가 질문했던 거 다른 챗GPT든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질문을 맥락에서 질문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전달해서, 아, 이렇게 내가 해봤어, 너 한번 살펴볼래? 이럴 수 있도록 공유하기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다. 공유하기 버튼 눌러가지고 공유하기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머 감사해요 해보신 분 벌써, 이제 URL을 이제 던져볼게요. 이렇게 던져보면 이렇게 제가 리튼과 대화해봤던 것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이렇게 모델을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다. 유료인데도 리튼에서는 무료로 쓸수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색 모드. 검색 모드 있죠. 실시간 검색 모드. 제일 좋은 것은요, 이렇게 대화할 때마다 이거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케이. 기타. 우리 융합교육. 너네에 대한 최신 소식을, 최신 뉴스를 알려줘. 알려줘. 이렇게 느낌표로 시작하죠. 이거 지워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다 보면 지워지더라고요. 네, 이거 검색 모드 선택하면 이게 떠요. 그래서 스마트폰 할 때도 리트는 이것으로 시작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어요. 알려줘. 이렇게 기능 위주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최근 뉴스 8월 21일자 그래서 링크, 이렇게 해서 디지털 융합 교육을 하니까 그 단어들이 들어간 거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가 디지털 융합 교육원이다 그러면 딱 요거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 전체가 들어있는 게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그렇다 먼저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우리가 지금 많이 많이 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여기서 피드백. 다른 데이터를 다시 보여줘. 뭐 이렇게 데이터를 다시 보여줘. 이게 제가 긴 얘기는 지금 안 하려고. 다른 기타. 이렇게 또 카피 떠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카피 떠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대한 뉴스만 이렇게 해볼게요. 내 대한 뉴스만 다시 보여줘. 이렇게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제 얘네들 여기 보면 피드백 있죠? 잘못했다 이런 표시를 해야지만 개선이 되는 거예요. 많이 써서 우리가 챗GPT다 리튼이랑 이런 거쓸 때는 피드백을 잘 달라는 말이 꼭 나와요. 각 플랫폼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실시간 한다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피드백 줄수 있는 게 있고, 또 복사할 수 있는 게 있고, 공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내가 질문 던졌던 곳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야지 메뉴들이 요즘에는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 UI들이 설계가 그렇게 되나 봐요. 이런 플랫폼들이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눌러보면 텍스트 복사. 그다음에 자주 쓰는 문구 등록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주 쓰는 문구 등록은 여기서 내가 질문했던 것이 자주 쓰는 질문이다 그러면 바로 자주 쓰는 문구를 등록하는데, 그 기능이 밑에가 있어요. 밑에가. 그래서 자주 등록 상용구 같은 거,
등록해놓고 터치하면 그대로 여기에 불러오기가 돼가지고 수정해서 던지면 된다 이거거든요. 자주 쓰는 문구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채팅에서 쓰는 이렇게 검색 모드, 실시간 모드와 일반 모드고요. 그다음 또 되는 기능이 어떤 거냐 하면 자 여기서 일반 모드로 가볼게요. 일반 모드로. 그러면 여기에 화이 PDF 화만 지원한다고 하죠. PDF 화를 읽어와서 다시 해볼게요. PDF 제가 지금 카페에다가 이번 과정을 여러분 이것도 하나 팁이더라고요. 카페에다가 내가 이번 지금 특강을 포스팅 해놨어요. 그래서 카페 글 가서 점점점 눌러보면 인쇄하기가 있어요. 인쇄하기 버튼 누르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제가 PDF로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 분석 멈추기. 옛날에 막 진행하는 게 보여줬었는데 요즘은 그냥 여기서 글만 보여주니까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리긴 해요. 자, 분석 멈추기. 글이 지금 화일이 올라가면 이렇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볼게요. 여기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 이 내용이 달라지면 새로운 채팅을 여세요. 이게 플러스가 여기 여는 겁니다. 새로. 저도 새로 열 것을 말하다 보니까. 네. 네, 김혜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봤던 그렇게 해주시면 좀 저도 아, 뭐, 따라오시는 분도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니까. 그게 지금 보면 이렇게 조금 시간은 걸려요. 이런 거. 제가 해봤었는데 이걸 보여드려도 이걸 그대로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런 것도 봐야지 실제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냥 쭉쭉 넘어가는 게 좋으시면 0점. 이 상태가 괜찮다면 1점. 저 긍정은 1점, 부정은 0점이에요. 네네. 아니, 하는 것 그게. 자체를 조금 보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혹시 질문한 게 해도 돼요? 네, 이러고 있는 동안은 질문해도 돼요. 네. 아, 네. 그 카페 글을 PDF로 내보내기 어떻게 해요? 아, 그거 그러면 이거 하고 있는 동안에 해볼게요. 얘가 네, 지금 옆에 가도 되니까 보세요. 여러분도 하나 팁인데, 제가 이제 이쪽 업로드하고 있는 동안이니까 넘어갈게요. 보면 제가 아이고 제 카페 그냥 열어놓고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일반 문서에서도 인쇄 가면 PDF 저장이 있어요. 일반 문서 할 때도 보면 자, 저 카페, 자 융합비스 카페. 오, 이왕 우리가 편하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뭐 평가받는 거 아니니까. 자 보면. 이게 있다 그러잖아요. 요거 제가 이거 지금 제가 해놓은 거거든요. 포스팅. 요거 가보시면 여기 점점점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 아주 분석할 때 이대로 PDF로 그럼 인쇄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인쇄하기. 블로그에서는 이게 없어요. 그럼 여기에 인쇄 버튼에 여기. 내가 인쇄기를 찾아도 되죠? 내 컴퓨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인쇄. 복사, 프린터. 찾아도 되는데, 기본은 요거 있어요, 다. 인쇄. 여러분, 일반 문서 인쇄할 때도 꼭 있어요. 그래서 PDF로 저장하시면 돼요. 요 선택해서 저장하면 PDF가 저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여기 됐는가 볼게요. 뭐딴 데로 갔나? 오케이. 지금도 됐어요. 봐요. 자 보면 이 PDF를 읽고 약간은 자기가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줘. 그럼 여기다 제가 이 화일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많은 질문은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프롬프트를 어떤 거 쓰면 좋아요 하는 건 정말 이제 고급 질문할 때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러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이런 걸 이용해서 일상적으로나마
조금 이런 활용법을 좀 익히고 싶어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선생님하고 얘기하듯이 아니면 옆에 동료랑 서로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조금 요 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아까는 막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나 속도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일단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면 여기 논문이에요. 이건 논문 영어로 된 거. 이것도 화일 첨부 그대로 하면 한 거예요. 해서 이 논문에 대한 이런 거 내용을 알아서 초안 분석해줘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해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논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론 대부분 논문에서 이런 거 정리하죠. 프로 작성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나의 목표는 뭐야? 목표. 그리고 너는 어떤 역할을 해줘? 그럴 때, 그 다음에 결과물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줘. 이게 이제 제일 기본,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명료하게. 기본은 그렇게 네 가지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게 중요한 건 앞에 딱 항상. 전두 가지씩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표로 작성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시사점, 뭐 이런 거. 그랬더니 내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분석까지는 안 해줘요. 근데 이 키워드 분석은 챗GPT의 인터프리터에서는 될 거예요. 챗GPT 인터프리터. 그래서 제가 고마워하고, 이렇게 또 장난으로 막 이모티콘 보냈더니 사랑하는 이모티콘을 저도 이해를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이모티콘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와. 그래서 내가 또 이건 조금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파악해보라는 뜻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했더니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랑 어떤 이모티콘으로 대화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야. 했더니 또 이런 거. 제가 이거 한번 공유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서로 해봤던 것을 공유하면서 네, 이렇게 예 표로 정리해줘요. 아까 이렇게 떴던 것을 일단 지울게요. 이건 지우고 약간 이렇게 화일 첨부도 된다. PDF 이건 보여드렸죠. 그다음 이제 코드는 이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비두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읽는 기능은 아직 안 돼요. 또 이것도 지금 아직 안 된다고 하고.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자주 쓰는 문구. 자주 쓰는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 자주 쓰는 문구가 저는 그 처음에 우리 리턴을 처음부터 써서 그런지 그때는 자주 쓰는 문구가 이렇게 예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로그인하신 분들은 예시가 없더라고요. 엊그저께 강의할 때 보면. 그래서 새로 여러분들이 다 넣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샘플 볼게요. 샘플 딱 터치하시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용구에 국어선생처럼 행동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한테 요구할 사항들을 이렇게 상용구를 넣어놓으면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불러오면 여기를 이제 첨삭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쓴다 하는 게 상용구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여러분 프롬프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니까 제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한번 프롬프트에 대해서 먼저 프롬프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프롬프트들이 이제 좀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의 이제 프롬프트로 할수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블로그 쓰기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하니까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고 그냥 블로그 작성지. 좀 내용이 보이죠? 일단 글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이제 근데 너무 길면 사실은 리트는 별로 리트는 짧은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길면 오히려 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챗GPT가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 나는 블로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어 공감과 댓글, 공유를 부른 블로그를 쓰는 것이 목표야. 그래서 너는
챗GPT 너는 리트 너는 나의 컨텐츠 창설을 돕는 전문 마케터이자 파워 블로거 역할을 해줘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글을 쓸때 너는 항상 사용자가 제공한 주제, 제가 이제 주제를 주겠죠. 주제를 기반으로 SEO 한마디 노출에 최적화된 검색엔진 최적화된 그런 컨텐츠 작성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작성하는 것이 너 임무야. 그렇게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걸 이렇게 했다가 이걸 카피 떠가지고 카피 떠서 여기다가 상용권 제가 여기다 보내드려 볼게요. 자, 카톡에다 보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예시를 보여준 것처럼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이렇게 나는 뭐가 목표야? 너는 뭔 역할을 해줘?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체성으로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가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얼마만큼 내가 알고 있냐 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더 구체적이죠. 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쓰는 게그 분야에 잘 아시는 전문가 프롬프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위에 거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그래서 저 보내준 거 상용구에다가 이제 가해볼게요. 상용구 쓰는 거. 저는 기능 위주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보면 상용구 누르시면, 자주 쓰는 문구 누르시면 편집하기가 나와요. 편집하기. 그럼 저는 이렇게 많이 있죠. 테스트해본 거. 근데 여기 위에가 자주 쓰는 문구 추가가 여과 있어서 메뉴 찾기가 어려워요. 밑에가 크게 버튼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주 쓰는 문구 추가 터치 해가지고, 여기다가, 밑에다가 넣고, 여기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여기는 블로그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 이렇게 할게요. 블로그 글쓰기. 그래서 요거 너무 많이 해놓으면 오히려 방해되니까, 이제 여기 내용이. 네. 등록.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잘그 프롬프트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길어도 또잘 먹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해보셔야 돼. 연구해 보셔야 돼. 지금은. 그래서 이제 다 넣었다 그러면 여기 밑에가 있죠. 밑에가. 그래서 확인 누르시고 나오시면 되고 혹시나 이것을 다 지우고 그냥 자주 쓰는 문구를 불러오면 밑으로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되니까 지우고 블로그 글쓰기 터치하면 아까 그 내용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블로거입니다. 목표입니다. 당신 컨텐츠를 돕는 이거 해서 여기다 주제는 어이구 또네 잠시만 자 제가 그대로 불러와서 여기다가 주제는 인공지능 컨텐츠 강사 양성 과정 홍보 하는 블로그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가로 이런 거 있는 것은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변수란 뜻이야. 다른 내용으로 알아서 바꿔라.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 3.5고 기본이 3.5로 되어서 4로 일단 바꾸고. 이제 자주 쓰는 상용 문구는 저장해놨다가 불러와서 수정을 한 다음에 엔터하는 거다. 모바일에서는 다크 모드 이게 있어요. 웹에서는 지금 아직 그게 안 되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블로그 유나입니다. 유나가 누구예요? 여기다 제가 저는 유나입니다. 리튼에다가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저의 인공지능 비서처럼 하기 위해서 리튼 이런 기능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거 설정은 스마트폰 앱에 리튼에서 하더라고요.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스마트폰을 좀할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이제 상용구를 입력하고 그 활용하는 방법까지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계속 하는데 여기 생성 멈추게도 되고 또 다시 또 작성해달라고 하기도 해도 되고. 아, 그래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자꾸 바뀌니까. 네, 이렇게 글을 써주죠. 블로그 글. 제가 이런 것들은 혹시나 공유하기로 해, 쉘로 드려볼 테니까 그걸 보고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돼요. 제가 그 쉘 URL 드리잖아요. URL이 여러분 터치하면 열릴 거예요. 그러면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돼. 그러면 나중에라도 볼 수가 있죠. 채팅창이 닫아져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준 거, 이런 거.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유해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채팅창에 보냈다, 그러면. 이게 열렸다,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즐겨찾기. 폴더 하나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가지고 오늘 거쭉 해놓고 필요 없을 때 지우시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뭐가 많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한 거, 상영구 쓴 거, 일반적인 채팅까지 해드렸어요. 그다음 이제 첫 번째 채팅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제일 하단에 메뉴 보시면 리튼 가이드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리튼 가이드 가셔가지고 근데 별로 볼 만한 게 많이 없어요. 리튼이 지금 개발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런 매뉴얼 작업이라든가 유튜브에 이렇게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딴데 비하면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또 파일을 올려놨다 그러면 여기 파일 올려진 파일 여기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시작해도 되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삭제하는 기능이 있고요. 채팅도 마찬가지예요. 마우스를 갖다 대야 돼요. 그래서 수정. 여기 제목 수정이죠. 그다음에 마우스 갖다 대면 삭제. 대화했던 거 삭제.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 기본은 요거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괜찮았나요? 속도라든가 이해 같은 거. 또 가능하면 지금 같이 못 따라하시는 분들은 노트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요. 키워드라도 써놓고 좀 생소한 단어는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넘쳐요. 기능 쪽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메모장에다가 써놨다가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시간이 지금 보면 42분이니까 툴로 가서 툴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툴. 이제 리턴이 처음에는 이것으로 시작을 했죠. 리턴이 쉽게, 요 툴. 한마디로, 아까 채팅 같은 경우는 내가 진짜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하는 열려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너무나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들은 어떤 질문, 어떤 식으로, 정말 프롬프트, 어떻게 작성해서 얘한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나. 이것들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쓸수 있도록 이렇게 UI 기능 이렇게 뭔가 두세 개만 입력하면 그런 내용 스타일에 맞춰서 딱 작성 결과물을 보여주는 이런 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툴 왼쪽에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데 검색 기능이 있고요.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아직까지 50개니까 쭉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꼭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소상공인, 그다음에 일반인 책쓰기, 자기소개서, 레포트, 이런 거, 유튜브. 어쨌든 SNS 하기에는 모든 기능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약하기, 봐봐요. 중고물품 판매, 매물, 부동산 매물. 이것까지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블로그 글쓸때 약간의 우리가 홍보할 때 내용들 있잖아요. 그 형식이 조금 일정한 것들은 여기다가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뉴얼 책초안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책쓸 때, 그다음 문장 이어쓰기, 문장 나누기 이렇게 편집하는 기능도 있어요. 일단은 이런 기능들을, 자, 보도자료 이런 거, 여기에는 저는 봐요. 즐겨찾기 해놨죠. 그래서 열어. 자, 봅시다. 밑에서 여러분들이 난 유튜브 쇼츠 대본 한번 눌러보세요. 쇼츠 대본을 자주 쓸 거야. 그러면 여기 터치하시고, 오른쪽에 별표를 누르시면 이게 즐겨찾기로 등록돼서 자주 쓰는 것은 여기에 등록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도기사. 어떤 행사를 했는데, 보도기사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 보도기사라는 게좀 형식이 있잖아요. 어려운 용어도 좀 들어가면서, 형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려운데, 여기다가 키워드만 넣으면 보도자료도 작성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유튜브 쇼츠 대본 일반적이니까, 이걸 한번 해보고, 여기에 표표 누르면 여기에 즐겨찾기 들어온다. 이거 하고요. 여기 이제. 유튜브 쇼츠 주제. 주제를 어떤 것으로 할까요? 오늘. 자, 챗GPT. 성성 AI 교육. 그 필요성. 이렇게 전 해볼게요. 이게 필요성.
또 내가 이거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일단은 지워볼게요. 복사해가지고 예시 텍스트 하면 예시 텍스트도 또 해줘요. 이렇게 전체 주기 한마디로 30자까지만 넣으면 돼요. 30자까지 넣고 그다음에 생성 개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 또 이런 것도 있던데 지금은 무료는 하나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는 무료 사용자가 유료 사용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질문에 책 초안이 없네요. 이거 보이니까 제가 머리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봐요. 그래서 처음에 무료 사용자, 유료 사용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 무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료 사용자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차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하나씩만 생성하게 놨어요. 그래서 이것만 넣으면 자동 생성. 자동 생성.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유튜브 쇼츠 대본을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쇼츠 대본은 어때야 돼요? 적어도 1분 이내 영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글자 수라든가 또 유튜브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어필되는 한마디로 SEO에 최적화돼서 누군가한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글쓰기 그 유튜브 글쓰기의 특성이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아까 프롬프트에다가 여기다 다시 써줬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주제만 써도 아까 제가 블로그도 주제만 다시 바꾸고 전체 프롬프트를 그대로 날렸잖아요. 그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툴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또 자동 생성 해주면 또 생성해요. 해줘요. 이게 챗GPT나 생성해야는 다시 작성을 해도 아니 재작성을 해도 비슷하지만 다른 글이 나오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이렇게 해준다. 또 여기 밑에도 다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도 다 복사 이런 기능이 있어요. 좋아요. 잘했으면 좋아요. 이런 피드백을 잘해줘야지 빨리빨리 나한테 딱 맞는 AI 비서를 육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쓰고 피드백을 잘해주세요. 피드백.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글자 수까지 다 포함,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 어디, 우리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1500자 이내로 써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네. 이렇게 질문식으로 하니까 훨씬 이제 유튜브 우리가 영상 봐도 마찬가지지만 더 효과적인 영상이 되는 거죠. 지루하지 않게. 어쨌든 이런 거다. 툴이란 이런 거다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튼에만 있는 리튼. 보면 이런 툴도 내가 만드는 거야. 이런 툴을 내가 만들어요. 그게 AI 스토어예요. AI 스토어. 요것을 두 번째 시간에 할 거고 조금 이제 시간이 남게 하려고 하는데 안 남으면 이것까지만 하고요. 남으면 지금 스마트폰에 리튼 앱. 거기 기능이 많진 않아요. 그거 살짝 해볼 거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고 아까 에디터 있죠? 에디터 저는 이것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사용을 안 하나 봐요. 이 기능이 8월 25일 날짜로 없어진대요. 여기서 글 쓰는 기능이거든요. 자동으로. 이렇게 에디터. 이건 8월 25일 날짜로. 여러분은 뜰 거예요. 저는 이제 하루 안 보이긴 했나? 안 뜨네요. 이렇게 보면 8월 25일 날 기능 정지한다고 팝업이 뜰 겁니다. 이따가 두 번째 시간 이거 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 다 같이 음료수 한잔 하시면서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요. 그쵸? 맞아요. 김현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게 써야 돼요. 8월 25일 서비스 종료합니다. 네. 다 같이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소개부터 시작하세요. 아이고, 화면 부끄럽습니다. 공유하셔도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메타브릿지 김명희입니다. 아이고, 갑자기, 네. 인트로를 아마 잠깐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부탁받았지만, 어저께 수업한 거에서 핵심적인 거,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거로 해서 여러분들, 귀도 즐겁게 해드리고, 네. 그리고, 말랑말랑한 감성을 또 갖게 제가 지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박수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위튼을 지금 공유를 했는데 잘 보이실까요? 네, 잘 보여요. 네, 좋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수업을 한 거는 요렇게 리튼에서 요거는 사실은 툴에 가서 제가 글을 형성해 갖고 온걸 그대로 붙인 거예요. 교수님, 요렇게 살짝 거기 네네. 글씨를 좀더 크게도 되나요? 네, 되죠, 당연히. 네. 네, 이렇게 한 건데, 이거 좀 길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생성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한번 요거가 좀, 그래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금방. 너는 시인이야. 가을 문턱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에 대한 설렘을 주제로 시를 써줘. 12줄로 써줄래? 가을 바람, 푸른 하늘, 시원한 나무 그늘 설렘, 요런 거를 넣어서 해줄래? 이제 이렇게 제가 써달라고 했더니, 우리 채팅창에 떠도 날려주자. 네, 같이 해보게. 지금 한번 제가 응. 넣어드려 볼까요? 실습하신 분들 같이 해보세요. 플러스 버튼 새로운 채팅 열어서. 네, 제가 지금 잠깐 채팅창에 넣어놓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 그냥 간단하게 이 아이한테, 리튼한테 역할을 주는 거죠. 너는 시인이야. 주제를 이렇게 쓸 거야. 근데 12줄로 좀 써줄래? 그런데 이런 단어를 좀 넣어서 써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서 듀얼이 안 읽는가 봐요. 화면이 이해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또 급하면 또 초청을 못 하고 부담스러울까 봐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리튼이 메타브릿지인 저한테 이렇게 답을 줬네요. 가을 문턱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 시원한 가을 바람에 맞춰 춤을 추네. 네. 요런 식으로 써줬길래 제가 고마워. 이 시에 어울리는 시의 제목을 세 개만 추천해 줄래? 그랬더니 시의 제목까지도 이렇게 추천을 해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간이 되시면 뭐 오늘은 태고할 시간까지는 안 되고 한번 이렇게 아까 제가 한 프롬프트를 그대로 한번 넣어보시면 시를 생성해 줄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메인인 시간이 아니라서 일단은 요걸 가지고 캔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저께 이제 요 그림은 빙에서 생성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요잘 보이시죠? 네. 대답을 네네 좋습니다. 요거 요렇게 해서 생성을 한걸 가지고 바탕화면을 좀 투명도를 늘렸다가 줄였다 했고 갖고 시를 생성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붙이고 요거를 조금 이제 소린에서 퇴고를 한 거예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신앙송을 한번 해볼게요. 네. 부끄럽습니다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가을 문턱에서 청음 김명희. 가을 문턱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 시원한 가을 바람에 맞춰 춤을 추네. 하늘 위로 피어나는 구름,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더 짙어져 가네. 나무 그늘에 가만히 몸을 맡기며 설렘 가득 속삭여 불러보네. 실루엣이 점점 커져가는 가을 나무, 긴 여운에 가을 바람이 부네. 가을 문턱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 반갑게 노래할 수 있는 그리움. 가을 나무의 마음을 따라 춤을 추네. 네. 저는 이게 네. 조금 딱딱한 강의인데 이렇게 김명희 교수님이 오늘 맞춰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퀄리티 높게 해주신 것 저는 같아서 제가 그림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그 그림 그린 거 한번 해봐요. 우리 리튼에서 이제 그렇게 멋지게는 안 리튼. 나오지만 네네네 여러분들이 캔바에 지금 들어가시면 아 무료 계정도 리튼 가능하세요? 리튼에서 리튼에서 그럼요 오늘 보여드릴까요? 리튼이요 리튼 좋습니다. 가만 자. 보니까 거기서 이미지 그린 거안 해봤잖아요.
아, 그럴까요? 네. 리튼이 가끔 가다가 이제 그림 생성이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저께 했던 것 중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가을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희망을 가지고 환호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수채화 스타일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알폰수 무아하풍으로 이미지를 좀 그려본 거고요. 무화풍으로 그린 거 하나 주세요. 아, 그럴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을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희망을 가지고 환호하는 젊은이의 모습을 모네아풍으로 그려줘를 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알폰스 모아를 또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전시회를 또 하는 경우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 알폰스 모아 화풍으로 그려줘. 자, 요거를 뭐 환호하는 소녀로 해볼까요? 소녀의 네.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그대로 네. 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거를 카피를 해서 제가 일단 제가 하나 프롬프트를 넣어 드릴게요. 여기 리튼에서도 그림이 채팅창에 그대로 던지시면 됩니다. 네, 제가 올려 드렸고요. 한번 요거 생성해 볼까요?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마치 제가 그거 아는데 진짜. 네, 그림도 그려줍니다. 그렇죠. 자, 네. 여러분들 그림 그려줘. 나왔나요? 엔터. 네, 교수님. 엔터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그림이 오류가 날 때도 있기는 해요. 예,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아, 이미 오류가 날수 있어요, 가려. 김윤찬 대표님. 아, 좋습니다. 알폰스 모아퐁으로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어요. 자, 제가 이거를 좀 크게 해볼게요. 예, 조금 안 이쁘죠? 눈도 찌그러졌고, 뭐. 그런데, 다양하게, 요런 화풍, 요거 괜찮네요. 예. 이게 알폰스 무아 화풍이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그림을 생성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성이 만약에 됐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 네 개가, 이제 보통 네 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폰에서는 하나밖에 안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하단에 보면, 네, 그쵸. 여기 내려받기가 있죠. 요걸 가지고 다운로드, 고화질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로 다운로드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 활동하시면 되십니다. 뭐, 오늘은 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요 공유하기 정도로만, 버튼까지 다 눌러주세요. 한번 다시 아, 기능까지. 해볼까요? 아니, 공유하기 거기 버튼. 아, 제가 이어서 할까요? 네, 이거 다운로드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죠. 네네. 이렇게 하고 저장.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들 말랑말랑 부드러워졌어요. 박수 아이고,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밤에 풍부해져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어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랑 너무 차원이 다르죠? 아까 저도 똑같이 김혜 교수님이 준 거에서 준 프롬프트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좋아요. 꼭 피드백 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저장 버튼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한장한장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또 공유 버튼 있잖아요. 공유하기. 이럴 때 이미지는 좀 공유하기가 좀 다른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공유하게 하시면 채팅방 링크 공유, 멋진 이미지로 공유, 이미지 다운로드 이런 이제 해보시면 되겠죠? 일일이 제가 안 해봐도 되죠? 봐봐요, 썸네일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URL로만 지금 해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챌린지는 안할 건데,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서 공유하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미지는 네. 보내보면 딱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이제 2부에 정말 중요한 거 리튼만이 있는 거 챗GPT에도 없는 거자 AI 스토어로 가겠습니다. AI 스토어로 가면 이렇게 툴과 챗봇 종류가 있어요. 아까 여기 툴은 리튼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 여기 AI 스토어, 여기에 있는 툴과 챗봇은 누구나 만들어서 공개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이걸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누구나 AI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하는 게 지금 뉴턴 이세영 대표님의 포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 하단에 AI 제작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아마 툴과 챗봇을 만들 수 있는 제 기능을 스튜디오라는 용어로 쓴 거죠. 제작 스튜디오. 아니, 그러기 전에 제가 이제 만든 거, 제가 이제 만든 거 여러분들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고개, 이건 제 것이 아닌데? 오케이.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놔뒀으니까 혹시나 해서 찾으면 되는데, 또 제가 약간 흥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윤호의 감성 블로그 쓰기를 제가 아까 그 블로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런 툴을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채팅창에 보내보면 이걸 똑같이 우리가 툴 쓰듯이 쓰는 거예요. 터치해서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블로그 이용해 이제 제목으로 여기는 설명이에요. 이게 뭔지 설명. 이따가 여러분들이 툴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 키워드 30자 이내로 쓰라고 했죠. 이렇게 감성 블로그 쓰기 할 때는 어떤 거 할까요? 디지털. 그러니까 어쨌든 융합교육은 열심히 해봐야죠 뭐. 교육은 공공 수능 콘텐츠. 오케이, 오케이. 콘텐츠, 강사. 양성. 그다음에 어떤 게 할까요? 강사 양성.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이것은 이제 블로그를 쓰는 거예요. 양성 과정. 자동 생성. 하면 알아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툴 길게 적혀놓을까요? 여러분도 해주세요.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고 텍스트 버전으로 만들어놨지만. 제가 다시 프롬프트 더 정밀하게 해놓을게. 이렇게 길게 적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동생성 눌러보면 지금 진행 중이죠. 이제 여기 생겼죠.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공개만 할수 있지만 이걸 수익화도 할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AI 스토어라는 기능으로 출시한 거예요. 됐죠? 이제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도 같이 이해는 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다. 이해됐다. 일자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박사님 화이팅!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시 스토어로 가서 보면 여기 그 글자 수 입력 가능 토큰 이런 게다 나와요. 2000 토큰까지. 우리나라 한국어로는 800자까지인가 어제 나와 이런 내용 내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다 외워요. 다 이제 만들 때 하면 나옵니다. 에스토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셔서 AI 제 스튜디오 이제는 나도 툴 제작자예요. AI 툴 제작자. 어머 갑자기 왜? 그렇죠? 지금 네트워크가 조금. 그래서 제가 방금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 자, 여러분들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새툴, 챗봇 만들기. 터치 하셔서 툴을 만들 것인지, 챗봇을 만들 것인지.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밑에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은 많은 사람이 뭔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출시에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 귀찮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 아니면은 또, 문제가 되는 일,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게 있어. 그럼 그런 것을 툴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터치, 툴 만들기. 하면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하게 하려면 어려울 거고 아까 프롬프트 이런 걸 정말 정밀하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왼쪽은 이 툴에 대한 예시를 보여준 화면이에요. 미리 보기 화면. 왼쪽은 미리 보기 화면.
리튼 스튜디오에 들어왔죠. 오른쪽은 내가 이제 만들어 가는 단계별. 그래서 여기 이모 아이콘 앞에다 아이콘으로 이제 눈에 띄게 하려면 아이콘 하면 되겠죠. 어울리는 거.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있었던 거. 그냥 이거 똑같이 할게. 여기다가 블럭 글쓰기다. 아까 감성 블럭 글쓰라고 했죠? 블럭 쓰기. 자, 동일한 또 할게요. 여러분도 그냥 해보세요. 공개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것은. 네, 감성 블록 쓰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소개. 내가 여기다 감성 블록에서 제목이 들어가잖아요. 소개는 여기다 쓰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이것도 그냥 일단 쓸게요. 감성. 풍부한. 감성적으로. 블로그 써주는 툴입니다. 써해주는 툴입니다. 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카테고리 선택 뭐 5개까지 된다고 하는데 블로그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네, 보면 일반 나는 블로그니까 블로그를 선택할게요. 그럼 네, 사람들이 이제 카테고리별로 검색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개 삭제하면 되니까 지금 굉장히 테스트 버전인 거예요. 공개 그냥. 그다음에 가격은 현재 무료밖에 안 돼요. 유료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조만간 이제 생태계를 이곳에서 수익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러면 유료 버전. 그때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수, 그다음에 프롬프트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잘 아는 파트에 대해서 아주 잘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한줄 입력랑 있고요. 이제 입력을 몇 줄을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 일단은 한줄 입력. 입력창 제목 여기예요. 뭘 입력할 거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 툴을 쓴 사람들한테 뭔 키워드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 주제 키워드 이렇게. 이것을 입력해 주세요 하겠죠. 그럼 여기 입력상 설명. 여기다 블로그 주제. 여기 주제의 키워드를 입력해 주세요. 우리 폼즈도 보면 밑에 설명에 번호,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서 가로 열고 닫고 땡땡땡 다시 땡땡땡 다시 하고 설명 부분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기 예시에다가 아까 제가 그랬죠? 아까. 사랑, 행복 뭐 할게 그냥. 디지털. 디지털, 응원, 교육원, 뭐, 이렇게. 챗GPT 교육, 수료, 책 쓰기. 우린 책을 써야 돼요. 이렇게. 예시예요, 예시. 여기 예시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추가해서 디테일에 들어갔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하면 고민이 나야 돼요. 자, 다음 단계.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GPT-3를 3.5로 할 것이냐, 4로 할 것이냐. 보면 3.5 속도가 빠르게 하려면 일단 그래도 길. 지금 글에 대한 질이 3.5, 4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4로 할 거예요. 그다음 요거. 글자 수. 총2,000 토큰인데 한글 공백 포함해서 약 800자 전후가 2,000 토큰인 거예요. 이게 출력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워드 넣으면 아까 작성을 해줬죠? 그 작성해줄 때의 길이가 800자 전후예요. 그러려면 여기 있다가 봐요. 원을 움직여 사용자가 받아볼 수 있는 결과물 최대 글자 수. 그래서 출력 글자 수에 비례해서 프롬프트에 쓰는 거. 여기 한마디로 프롬프트 이쪽 키워드. 여기 쓰는 거하고 출력물하고가 한꺼번에 합산이 돼서 2000 토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키워드를 나는 30자까지 허용하겠다 그러면 여기 270자까지 딱 옮기면 여기 글자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800자죠. 그러면 여기서 780, 760, 오케이. 40자, 750자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프롬프트, 여기는 결과치, 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구성 난이도 이제 그냥 자유자재하게 내가 쓰겠다면 요 밑에 거. 일단은 아직 템플릿이 정해지지 않았다. 내가 프롬프트를 아주 구성을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돼 있으면 그냥 템플릿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자유도 높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 있죠.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요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제가 아까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으니까 하셨을 것 같고
다음에 프롬프트를 잠깐만요. 여기다가 카피 안 해놨나? 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할게요, 그냥. 자,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자, 드릴게요. 이제 지금 해보는 거니까. 여기다 딱 입력하고, 주제. 주제가, 이거 보면, 여기, 요게 이제 블로그 주제 키워드죠. 이걸 받아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 아마도 키워드를 받아올 것은 샵으로 표시해 주셔야 돼. 그래서 블로그 주제 키워드. 이렇게. 그러면 딱 파란색으로. 변수로 받아오는 거예요. 사용자가 여기 입력한 거 변수로 받아와서 키, 네, 예, 블로그 감성적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 좋아, 이렇게 작성할 거야. 제 목표입니다.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만들면 되죠. 얘도 이해가 되게 논리적으로 프롬프트 써야 돼요. 인공지능도 알아먹기 좋게 일관성 있는 글, 논리적으로, 오케이.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사람들한테 의사전달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일단 요것은 지금 안 되더라고요. PDF 만약 PDF 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업로드하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현재는 안 되니까 이렇게 내가 내용을 넣었어요. 하고 요걸 제가 그대로 안 줘도 되죠? 요것은 여기 샵하고 여기에 대한 키워드 여기 명칭 있죠? 요걸 갖다 넣으면 알아서 파란색으로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 하시면 테스트 단계예요. 여기다 써볼게요. 사랑 뭐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쓸까요? 예시도 저 들어줄 거죠. 자. 사랑, 행복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거 해볼게요. 그냥 인형.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뒷부분까지 같이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요거. 네네. 너무 길면 또 답이 늦게 나와서 어쨌거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거기 따른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렇게 아 이렇게 작동하네 작동하네 하면 등록하기만 하면 이렇게 확인 한 다음에 툴 이름 요거고 요거 요거 해서 오케이 등록 해서 보면 요거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거친다고 하는데 바로 심사해서 바로 등록해줘요. 자, 등록 완료 하고 제가 이따가 보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도 혹시나 하신 분은 보내보세요. 조금 따라오기 어려웠을까요? 다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자, 열면 들어가면 업데이트해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자, 블로그 이름 넣고요. 이게 소개, 이 툴에 대한 이름. 소개. 그 다음에 카테고리. 공개. 오, 스튜디오 못 찾았어요. 자, 리튼에서 여기 AI 스튜디오 스토어에서 밑에 AI 제작 스튜디오. 가서 여기 위에 얘네들 지금 UI 설계를 잘못했어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늘그 다음 게 보여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이리 갔다 오 저기 옛날 전산이라도 설계를 해서 버튼이 바로바로 해야지. 하여간 그래서 찾았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고 요 설정하는 것만 하고 다음 단계 그래서 여기 한 줄임을 했고 제목 입력창에 한번더 버튼 이름을 보시면 돼. 메뉴 이름 버튼 이름 이 색상으로 좀 구분해 줘야 되는데 그거 HTML 요즘에 안 되나 그래서 구분이 잘안 되죠 여러분도. 자 요게 여기 입력 메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제가 설명글에다가 30자 이내로 왜 결과물을 제가 770자까지인가 쓰게 만들 거기 때문에 예시
그렇게 해준 거였어요. 하고 밑에 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 했고 다음 단계 누르면 요건 이제 모델 선택. 선택하고 글자 수 조정만 좀 하시고 여기는 이제 프롬프트. 여기는 이제 프롬프트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보셔야 돼. 읽고 이해를 하셔야죠. 짧은 시간에 이걸 일일이 뜯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절 글쓰기를 하는 블로그를 이제 한번 여기다 보내볼까요? 아까 그건 길게 써줬죠? 제가 한번 보낼게요. 이게 이제 프롬프트. 너무 길대, 나한테. 오케이. 우리 채팅창에. 자, 이것까지만 해볼게요. 매력 점프요. 볼게요. 매력 점프까지. 이렇게 하니까 아까는 좋게 나왔죠? 이제 이런 프롬프트가 이제 고급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죠? 네. 그냥 아까 자주 쓰는 문구에다가 넣어놓으면 거기서 일반 채팅에서는 잘 이렇게 길이가 거기서는 길게 안 나와서 그런지 결과물이 별로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또 챗GPT에 하면 챗GPT는 딱 일목요연하게 이모티콘도 팡팡팡팡 넣어가지고 예쁘게 해줘요.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 하시고 테스트 안 해봐도 되고 등록하기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은 걸 가지고도 네. 이해되셨죠? 무료특강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진짜 융합교육원에서도 제가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한건 지금 처음이에요. 제 시간에 못해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왕 제 푸신 거예요. 네. 챗GPT만 해도 요즘에 너무 기능이 많이 생겨가지고 3시간 했는데도 안 돼요. 챗GPT도. 우리 원장님께 감사. 최재형 원장님 감사 박수. 이재미도 좀 하면서 가야죠. 저는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너무 따박하게만 못 가서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 딴 분도 작으신가요? 다른 분은 괜찮은데 이제 1분만 그러시면 그분의 컴퓨터에서 소리가 작은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이고 우리 이제 챗봇을 만들어 갈 거예요. 챗봇. 자 다시 아까 스튜디오 찾아오세요. 창 아까 했던 건 놔두고 원 탭으로 오세요. 진짜 유튜브에 혹시나 리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거 저도 좀 쉽게 가보려고 찾았는데 없어요. 처음 나왔을 때 약간 맛보게 해주는 것만 있고 보면 자 스튜디오 오셨죠? 다시 여기서 시작합니다. 또네 적어요. 임천재 선생님 적으셔. 자 여기 보면 챗봇 만들기 다시 새툴 챗봇 만들기. 가서 이제는 챗봇을 만들 거예요. 나만의 코딩 도우미, 고객 상담 CS, 영어 회화. 자, 이거 챗봇 만들기. 터치.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스튜디오, 미리 보기 창입니다. 미리 보기 창이고, 오른쪽에는 똑같이 4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창을 두개 띄워볼게요. 준비해놨던 거 어딨냐? 닫았나? 봐도 잠깐요. 객관식 필수이고. 오케이. 요거 저거 있네. 여기 있었죠. 오케이. 요 챗봇 만들기는 뭔가 질문 예시가 있어야 돼요. 질문 예시. 그래서 제가 이거 닫아야 되나? 저 DOC로 해봤더니 좀 그러네요. 자, 일단은 요것을 제가 한번 보내볼게요. 질문은 3개까지만 일단 하시면 돼요. 보시면 여기에 챗봇 이름
똑같아요. 직권 이름. 그래서 여기다는 이제 교육 수강, 디지털 융합 교육원, 인공지능. 제가 간단하게 했어요. 인공지능 콘텐츠 강사 양성 과정. 미니 책봉. 자, 이렇게 했고, 여기 또 소개죠. 가정 문의 및 답변하는 챗봇입니다. 이제 더 다른 말 쓰셔도 돼요. 이쁘게. 소개문은. 네네네네. 하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명. 그냥 포명. 공개 무료. 똑같아요. 여기까지 입력해 보세요.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단계. 그러면 첫 메시지.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메시지. 메시지는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선생님,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아, 그렇게요.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한마디로 책봇이 척 등장했을 때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비슷하. 융합.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테스트만 합니다. 유나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관한 모든 것. 시원스럽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세요. 네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마도 첫 메시지. 하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간단하게 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니까. 그럼 예시 질문 있죠? 예시 질문. 사용이에요, 사용. 예시 질문. 아까 우리가 채팅창에도 예시 질문 딱 해주잖아요. 여기도 예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해도 돼요. 여기도 예시가 궁금해요. 이것도 이렇게 자동으로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봐요. 어떤 교육 과정이 있나요? 이거. 교육 과정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해볼게요. 아,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질문에 교육과정 소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2. 질문 2는 교육 시간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대로 또 카피 떠줄게요. 그냥 카피 떠줄 테니까 복사해가지고 일단 써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교육 일정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네, 그 수강료가 돼요, 수강료. 그래서 이렇게 질문 3개까지만 예시를 하더라고요. 질문 3개까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챗봇이 참고할 내용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내가 이런 예시를 가지고 질문하든 아니면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질문하든 그 내용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확 많이 넣어주시면 돼. 일단 볼게요. 그러시고 다음 단계. 그러면 프롬프트 작성이란 부분 있죠. 여기서도 뭐 템플릿을 한게 비교적 오래 템플릿 제공하지 않아. 저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또 AI 초안 생성 요령 요청해가지고 알아서 만들어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저희가 디지털 융합교육원에 기사가 있어요. 뉴스 기사에 한번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긴 할게요. 파이낸스 투데이에 우리가 저희가 항상 기사를 내요.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내용 넣습니다. 한마디로 챗봇에게 답할 수 있는 아까 PDF를 올려서 그 PDF 내용에서 질문 아니면 답변해 주듯이 여기다가 여러분들 내용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여러분이 많이 넣으면 어떨지 모르니까 앞에 요약해 놓은 거 조금 제가 드려볼게요. 훨씬 그렇죠. 아무래도 초보자 그냥 또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좀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뭐 토론이라든가 아무래도 해본 분들은 열려 있는
챗GPT 같이 열려 있는 데가 자유도가 높으니까 더 좋은 건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디자인할 때도 디자인 전문가들은 어려운 도구 자유자재로 하는 게 좋지 템플 주는 거 싫어해요. 근데 잘 비전문가들은 표준,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은 빨리 되기 위해서는 템플 쓰는 거죠. 우리가 표준화가 그거잖아요. 표준화가 어느 정도 사람들 누구나 어느 정도 레벨까지 빨리 그 수준에 오르기 위한 방법으로 템플릿이라든가 표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챗GPT는 그런 표준화가 없는 거라 보시면 되고, 리트는 조금은 그런 템플릿을 정해놓은 거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채팅할 때 리튼에서도 챗봇도 제가 이따가 이세영 대표님의 이런 영상 꼭 보세요 하면 이세영 대표가 얘기하기를 가능하면 누구나 그냥 일반어로 해도 결과가 나오게.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 1억 연봉 주고도 세계 최초로 이렇게 채용을 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얘한테 물어봐라.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전문적이라면 프롬프트 연구를 하셔야 되고. 자,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하고 있다 보여드릴게요. 다음 단계로. 다음에 여기서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교육 과정 소개해 주세요. 교실 일정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이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일단은 지울게요. 일단 여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놀랍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해주고, 여기서 4.0 선택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됐다 그러면 등록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아, 방법은. 이렇게. 결국엔 이제 어쨌든 프롬프트에 너희가 원하는 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일관된 그런 내용을 내가 챗GPT한테 돈 받든 리튼 돈 받든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하면 제가 이거 해서 보내볼게요. 자, 등록 완료 하면 이렇게 또제 챗봇 챙겼죠. 이렇게 제가 또 이거 하나 줘볼게요. 지금도 방금도 만든 것도 좋고 지금도 드렸어요. 아이고 어느 분 아셨다. 아이고 우리 김명희 교수님 예뻐요 예뻐. 뭐 이런 거 있죠 내려갈 때. 자 그러면 제가 드린 거 있잖아요. 요 알레 터치하고 한번 여기 지금 과정 문의 챗봇이에요. 여기다가 여기에 예상 질문이 없는 거 물어볼게요. 강사지는 강사지 여기다 메시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겠죠. 예상 질문이 없는 것도 뭐 4든 3이든 이런 건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내용에 강사진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강사진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윤성님, 1회 최정훈님, 2회 윤성님, 딱지 5기. 네, 그 혜택. 수료 후 혜택은 이렇게. 좀 제가 댄스 기술도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온라인 시대라 맨 앉아있어가지고. 이렇게 돼요. 한번 테스트 해보셨나요? 이렇게 수료 혜택. 제가 이 글을 어디서 받아, 갖고 와서 넣었냐면,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작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블로그 쓴 거라든가, 어디 있는 것들, 어쨌든 문장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저희다가 기타 융합 교육 원 오기 인성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나요? 뉴스에 아까 제가 오기만 했나? 요거예요 요거.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긁어다가 아까 프롬프트 내용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자연어로 질문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리턴에서 AI 스토어 해가지고 AI 제작 스튜디오 해서 조금 속도가 늦으니까 저렇게 나와요. 인터넷이 조금 인터넷이 그런지 요즘 시스템이 좀 불안한지 제가 그래서 강의 준비할 때도 굉장히 전전긍긍했거든요. 이게 터지 않고 빨리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네트워크 속도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무겁거나. 부원장님, 네. 다 마무리해 됐습니다. 주세요. 네, 다 네. 됐어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까지 다 하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강의안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리튼 제가 이제 AI 스토어 툴과 챗봇을 만들어서 누구나 수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리튼 생성의 생태계를 우리나라 생태계를 바꾸고 싶다고 하는 리튼 이세영 대표 이번 티타임즈에 두 달, 세달 전인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세영 대표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정말 하이퍼글로벌 X하고 우리 GTP 모델, 그다음에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뭔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이해되게 그런 식으로 잘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태계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소신 있는 말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한달 전인가 여기에 AI 또 프렌즈라고 있어요. 여기서 또한 시간 동안 했는데 이런 사업화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보시면 리튼 이 기능만 보면은 아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결과값이 별로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이분이 꿈꾸고 있는 거 보시면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이제 제가 카페 융합비즈니스라고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생성 AI 관련된 자료들이 뭉뚱이뭉뚱이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따로 뭐 다른 건 어떻게 준다 안 준다 할 필요성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다 같이 속으로 읽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하시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 사람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이게 맞으면 채팅창에 일자를 열렬하게 좀 써보세요. 이것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잠깐 제가 공지사항 좀